저희들은 지금 이 한 건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정두희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우한폐렴이 이렇게 강타하면서 AI 도입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게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요. 생활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게 그동안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자동화 이런 종류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원래 중요했지만 좀 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요. 디지털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AI이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좀 더 지능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큰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큰 그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환. 이야기를, 그 디지털 전환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AI 핵심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딱딱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학에서 지금 한동대학에 가르치시니까 그 한동대학 사례를 한번 개인 사례도 괜찮으시고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직접 만나서 가르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동대학교에서는 3월 첫 주에 원래 이제 개강 일정인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강의를 해서 연기되는 거 없이 처음부터 원래 계획된 일정에 온라인으로 소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갑작스러운 이 변화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님들께서 조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곳에서 개관 교수를 했거든요. 미네르바 스쿨은 이 교육이 100% 온라인 교육의 구현이 된 그 교육 방식인데 미네르바 스쿨에서 했던 경험을 이 한동 온라인 교육에 적용을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잘 따라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온라인의 장점이 또 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유연한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과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이 온라인에서의 그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다 보면은 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좋은 교육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플랫폼이랍니다. 어떤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이제 저희 학교 말씀이시죠? 예. 학교 사례를 한번 네네. 이렇게. 일단 온라인 채널이 필요하죠. 학생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구글 행아웃도 해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줌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줌을 선택하셨구나. 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장치들이 줌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줌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이제 그 대상에 이제 줌이라든지 또 어떤 게 그 후보군에 속합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 줌 외에 또 이제 그 후보군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네 구글 행아웃이라는 게 있고 구글 행아웃 네 행아웃 있고 행아웃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구글 계열의 그게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게 있거든요 라이브로 예. 예.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도 속하고 예,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종류를 제공을 하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 그럼 계시고. 줌을 사용해 보시니까 이제 그는 서비스 차지 같은 게 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요. 이제 무료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하면은 이제 꺼지는 그런 게 있고 유료는 보통 이제 기관에서 유료로 계약을 하면은 기관에 속해 있는 이 faculty 이제 교수들이나 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를 계약을 한 상태라서 저는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줌이라는 게 일종의 그 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화상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 예. 이 온라인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하니까 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면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또 이제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은 줌에는 이제 조별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이제 그 조별로 이게 분반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분반마다 이제 뭘 디스커션 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구글 닥스. 구글 닥스. 구글 닥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말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공동으로 문서에 작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별로 공동으로 문서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시니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네, 채널 중에서는 줌이 가장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좋았었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 닥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서 네, 작성이 된 걸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좋은 툴이었고요. 근데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좋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사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다 듣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미국에 있는 전문가의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마 한동대학은 좀 젊으신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좀 더 이런 그 변화에 좀 더 적응 속도가 빠르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덮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AI 핵심이라는 것이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학기 마치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강의 평가,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공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내심 있었는데 학생들이 평가한 그 숫자상으로는 좀 평상시보다 좀 높게 나온 걸 보니 물론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점 많이 있겠지만 이 나름대로 장점도 학생들에게 좀 소화는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이제 오프 캠퍼스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큰 어떤 교육계의 일대 핵심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잘 구현이 된다면은요 교육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미네르바 스쿨은 기존의 교육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미네르바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미네르바 교육은 어떤 형식입니까? 네, 미네르바 스쿨 여기 이제 교육이 전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이 교수의 스피치 점유율이 90% 이상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질문 좀 받고 뭐 그런 식이죠.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80% 정도가 학생 스피치입니다. 교수는 20%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 동안에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뭘 말하게 만들 것인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렉처링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팅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미니르바에서는 이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미니르바라는 주체는 지금 예를 들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미니르바 스쿨이 있고요. 미니르바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실리콘밸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운영을 하되 온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장소에는 국한을 하지 않고 전 세계 학생들을 다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기관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네르바 포럼 그리고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그 앞으로 교육계에도 큰 변화가 있겠네요. 네, 불가피하겠네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종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잘 가꿔진 이런 새로운 대안이 앞으로 굉장히 이 교육 업계에서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되게 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긴급한 피로라든지 아니면 절박감 때문에 되게 생겨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19가 전혀 의도치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교육계의 혁신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교육계에 딱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앞날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네요.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술이 가져오는 이 산업의 변화를 연구를 하는데 이 산업마다 변화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제일 느린 분야가 교육 분야예요. 그동안 굉장히 변화가 되지 않았었고 또 쉽지도 않았었죠, 변화라는 게.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임박해서 교육계에서도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진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AI 개발 수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지금 국제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AI 수준이 우리가 이제 그 국내 AI 수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될 측면이 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기술 성숙한 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또 이스라엘 같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2, 3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의 세부 분야마다 그 뒤쳐진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이 이 AI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가도 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AI 상용화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가상비서라든지 뭐 알렉사에서 내놓은 에코나 아마존에서 내놓은 에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삶을 많이 바꾸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는 정말 아주 좋은 제품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해서 잘 활용하는가를 볼 때 아직은 좀 소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성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마지막 세 번째가 균형성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AI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AI는 기술이지만 기술이 다가 아니거든요. AI 기술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기술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야지 산업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혹은 이제 기술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네. 지금 이제 교육업계에서는 AI 대학원도 만들어지고 이제 교육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것만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은 특허랑 논문이 많아져요. 특허랑 논문이 많아지는 게 나쁜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허랑 논문은 그것만 있게 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특허가 있는데 또 그 중에 많은 특허들은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거든요. 이 특허가 정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창조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강조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시장하고 기술 사이의 연계고리라는 것이 그렇게 네. 많이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스마트 비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 크죠? 네네. 가상비서가 하나 나왔을 때 이 가상비서가 시장에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가상비서가 하나가 등장한 다음에 이 가상비서를 이용한 새로운 종류의 플랫폼,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되고 있고요. 비즈니스맨들의 생각도 기술을 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적인 제품으로 트랜스폼하는 데에도 굉장히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미술을 이용한 새로운 쇼핑 방식, 또 가상미술을 이용한 새로운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상용화, 응용 혹은 이 사업화 분야가 조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귀가 솔깃하는 거가 뭔가 이렇게 좀 파격적인 상품,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들 하는 그런 종류의 상품이 우리 사회는 아직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AI 혁신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삶 속으로는 파고들어가기가 아직은 기술 중심에 머물러 있고 시장 중심으로는 넘어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어디서 그런 분야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연구를 하시면서. 어디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품들이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능성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상용화가 빠른 건 가상비서예요. 가상비서. 네. 가상비서가 이 굉장히 친숙한 디바이스이기도 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다가오기 좀 쉬운 종류이기도 합니다. 가상비서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상비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가상비서는 집 안의 디바이스로 놓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안에 이 시스템의 가상비서 시스템이 있어서 운전을 하다가 말로 컨트롤 하기도 하고요. 또 호텔에도 가상비서가 도입이 돼서 데스크에 전화를 할 필요 없이 말로 여러 가지 이제 요청과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 가상비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안에 가상비서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게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상비서의 활용도를 보면은요, 의외로 이 스마트홈, 이 홈에서의 사용보다 자동차에서의 사용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일단 두 손이 핸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안전도를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그런 가상 서비스가 만일에 도입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자동차 안에다가 가상 비스를 만들 설치하려고 하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음성 인식 기능은 그걸 자연어 뭐라고 네, 합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은요. 일단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 또 세부 분야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어 인식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 이제 인식 분야는 이제 구글이나 이제 MS나 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잘 개발을 해놓고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 데랑 비교하면은 좀 떨어지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자연어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들은 다음에는 적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답변 말고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자연스러운 답변을 해주려면은 이것도 정말 잘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에는 특히 이제 영어권에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도 충분히 돼서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비중이 영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그만큼 빨리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알고리즘도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게 그런 이제 영어권하고 한국어권이 자연어 처리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궁금해했거든요. 네. 일상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알렉사를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이 디바이스를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이걸 봤을 때 물론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 직접적인 비교는 좀 쉽지는 않지만 알렉사의 이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뉴욕을 방문할 때만 이제 한두 해 전인데도 거기서 아주 좀 항상 어디 다니면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호텔의 벨보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음성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그냥 이렇게 찾고 손님한테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생경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이미 생활 속으로 굉장히 깊숙이 그냥 저 사람들한테는 생활 속으로 깊숙이 젖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좀 재미난 걸 만들었는데 그 호텔 리스트예요. 호텔 리스트인데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AI 머신 혹은 로봇이 이 응대를 해주는 그런 그 호텔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예. LA나 뭐 그 실리콘밸리 이런 쪽에도 많이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요.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호텔들이 문을 그 방식을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응대 서비스를 내놨을 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막상 손님들이 와서 응대를 하고 이 상황을 보면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요청한 대로 제대로 안 되고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기술이 잘 발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하는 그 상황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UX에 대한 디자인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쉽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게 만들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럼 이제 이 AI 분야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또 다음 주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선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팁이 있으면 뭘 어떤 걸 뭐 제품을 사서 써보라든지 뭐 그렇게 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가장 보통 생활인들이 아주 보통 네네. 생활인들이 가장 쉬운 거는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 AI로 무장된 이 서비스를 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닥스는 구글 엑셀을 우리가 손쉽게 인터넷에서 쓸 수 있듯이 그 AI 기반의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좀 입력하면은 앞으로 어떤 추이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측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관련 AI 그 기능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해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구글에서 AI 관련된 기능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라고 하는데 아마존, AWS 예 아마존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AWS라고 부르고 있는데 AWS에서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 교수님 말씀에 이제 요지는 어떻든 간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 AI 베이스된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를 자꾸 노출시켜가지고 익숙하게 좀 하는 거가 이 시대의 변화를 승리하는 쪽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AI라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건데 사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AI가 어쨌거나 좀 기술 영역이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깊진 않더라도 핵심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죠.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나누는 대화는 한근으로 끝내는 AI 비즈니스 모델을 집필한 우리 한동대학의 ICT 학부죠. 예, ICT 창업학부입니다. ICT 창업학부의 정두희 교수님 모시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